사과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나오게 해야지. 사과에서 이제 의사소통 기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건 없네요. 이건 꼭 알아둬야 될거 하나 있다.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해서 유감이다 이런 표현이죠. 뭐뭐 했어야 했는데 점점점 안 했다란 말이에요. I should have practiced more. 내가 더 연습했어야 했는데 안에서 유감이야라고 하는 표현이죠.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언어 형식. I don't know what my need and waste are. 이게 뭘까요?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도 시험에 100% 나올 거예요. 간접 의문은 자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그래서 우리가 의주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What 이게 주어, 그다음에 이게 동사,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내 필요와 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Needs와 wants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이죠. 대놓고 물어보는 걸 직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이걸 만약 이 부분을 직접 의문문으로 만들면, 이 부분 직접 의문문으로 만들면 What are my need and wants? 이런 문장이 되죠. 주어 동사가 바뀐단 말이에요. What are my needs and wants?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I don't know what my needs and wants are 이렇게 되겠죠. 지금 몇 시냐? What time is it? 이렇게 되죠. What time it is가 아니고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되잖아요. 나 지금 몇 시인지를 모른다 하면 I don't know what time it is가 돼요. 이게 주어 동사가 바뀌는 거거든요. 너 누구냐? Who are you? 이렇게 하죠. 나 네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I don't know who you are. 의주동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거 이번에 숙제로 내줄 거예요. 내가 클립으로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프린트하고 같이 공부해갖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should have a PP 방금 했던 거또 나왔네. 얼마나 중요하면 저기도 나오고 회화체에도 나오고 언어 형식 문법에도 나왔죠. I should have thought more carefully. 내가 좀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신중하지 않아서 유감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사과에서는 이게 간접 의문문과 should have PP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바로 우리가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more allowance please. 용돈 좀더 주세요. 이런 말이죠. 지민이는 한달 용돈이 얼마쯤 되나?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만. 민서는요? 필요할 때만. 태니는? 2만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달에 2만원? 한 달에 2만원. 일주일에 한 5천원 정도 되겠구나. 나보다 많이 받네. 나랑 비슷하다. 나도 필요할 때만 받는데, 톨비만 받고. 한 일주일 전에 아내가 2만원 줬는데, 지금. 주머니에. 없어. 뺄 수는 있는데. 안 가요. 카드가 있으니까. 근데 카드 해도 사주는 게 여러분들 피자 사줄 때나 현금 그때 내 용돈 받는 날이야. 자, 엄마. 자, 정민. 정민, you wanted to talk to us about your allowance, right? 자, 너 우리랑 talk to us 우리에게 또는 우리랑 얘기하고 싶지. 뭐 용돈에 대해서. 정민아, 네 용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You want to talk to us about your allowance, right? 맞지? Yes, mom. 맞아요, 뭐. Can you raise my allowance? Raise, 무엇무엇을 들어올리다 라는 뜻도 있고, 무엇무엇을 올리다 라는 뜻도 있죠. 엄마, 내 용돈 좀 올려줄 수 있어요? Can you raise my allowance? I was run out of money. 자, run out은 뜻이 뭐예요? 부족하다, 바닥나다, 다 써버리다. 난 돈이 항상 부족해요. 엄마가 What do you mean? 이게 무슨 말이야? We give you 10,000 won every week. 매 주마다 만 원씩 주잖아 너에게. 뭐뭐에게 뭐뭐을 매주 만 원씩 주잖니. Well, 10,000 won a week isn't enough. 엄마 일주일에 만 원은요 충분한 게 아니에요. For example, 예를 들어볼게요. A movie ticket cost 7,000 won. 영화표 한 장이 7,000원이란 말이에요. That means no drink, no popcorn, no nothing. 그게 뭔 말이냐면 음료수도 안 사고 팝콘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해도 7,000이란 말이에요, 엄마. 그러니까 아빠가 옆에 계시다가 We pay for most of your needs, like clothes, books, your cell phone. 야, 엄마 아빠가 다
Most of your need. 네가 필요한 것 대부분 다 돈 내주잖아. 뭐, like,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옷과 같은 거, 책, 그 다음에 휴대폰, 이런 것과 같은 네가 필요한 거 대부분 다 엄마 아빠가 돈 다 내주잖니. Your allowance is for snack and other small thing. 네 용돈은 그냥 뭘 위하는 것이다 할 때 for를 쓰고 있죠. 용도를 나타내는 for예요. 너의 용돈은 그냥 과자 사 먹는 정도의 용도. And other small thing.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른 작은 것들을 위한 용도만 쓰면 되잖아. I think 40,000 won a month for a 16-year-old is enough for extra like this. 내가 생각하기에는 4만원이면, 자, 이때, for a 16. 16살 먹은 남자에게 있어서 한 달에 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is enough. 충분하다. For extras like those. 그것과 같은, 이제 those라고 하는 건 아까 나왔던, 옷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스낵이에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거래요. 스낵이래. 스낵. 형광펜. 간식과 다른 사소한 것들과 같은 그러한 여분의 것들을 위한 용도로 치면 충분하단다. 이런 말이죠. Enough for extras like those. Extras 여분의 것이죠. 중요한 것은 pay for most of your need.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다 내주니까 그 외적인 것들 extra라고 하는 거죠. 엑스트라가 여분의 것들이죠.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주인공 있죠. 주인공 옆에 있는 여분의 사람들 뭐라고 하죠? 엑스트라라고 하죠. 목이 잡았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에 관련된 건지 한번 볼까요? 의문사 투부정사. 아, 의문사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에 보면 의문사 투부정사. I don't know what to do.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where to go.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의 원형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I don't know where I should go. 그래서 what to read is an important question. 무엇을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다. I don't know. 그 다음에 I don't know how to persuade him. 나는 그를 설득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The problem was where to set up the tent. 문제는 텐트를 어디에다 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게 다 문장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서 명사절이죠. 명사구죠. 명사구. 이걸 what to read는 what I should read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모르겠다. 설득하는 방법 How I should persuade him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봐 놓으시고 계속해서 이어서 봅시다. 종민이가 Those small things cost a lot, you know. 엄마 아빠도 아시겠지만 그런 사소한 게 돈이 많이 들어요. Cost a lot. 비용이 많이 들죠. You know. 엄마 아빠도 아시잖아요. Will you raise my allowance if I do more chores? 자, 용돈 좀 올려 주실 수 있으세요? 만약 뭐뭐 한다면 I do more chores. Chores는 집안일이죠. 집안 허드렛 일을 내가 더 많이 하면 용돈 좀 더 올려주실래요? 이런 말입니다. 하니까 엄마가 You should do chores as a member of the family. 야, 집안일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네가 해야만 하는 일이야. 이런 말이죠. You should do chores. 해야만 하는 일인데 그거 한다고 돈 내라고 하면 안 되지. I'm not going to give you money for doing them. 나는 돈을 주지는 않겠어. For. 여기서 이제 for는 이유를 나타내죠. For doing them.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이때 그러한 일이라는 것은 chores죠.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으로 돈을 주는 것은 마다하겠어. You know what? 너 그거 알아? I think you should learn how to spend your money. 이제 엄마가 이제 이걸 하면서 다른 얘기, 화제를 전환하고 있죠. 근데 너 그건 아니? 내 생각에는 you should learn. 너 배워야 될 것 같아. How to spend your money more wisely. 너의 용돈을 보다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how to spend. 이걸 배워야만 할 것 같아. 이것은 네가 용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how you should spend.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해주신 거니까 별표 쳐놓고 외워야 되겠죠? How to spend. How you should. 이거 I가 아니고 you예요. 네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ow you should spend. 용돈 현명하게 쓰는 걸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Mom, I'm not waste money. 엄마, 제가 낭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엄마가, I know. 알어, 알어. I mean, 내 말 뜻은 말이지. You should be more careful. 보다 더 신중하란 말이야.
Let me see. 어디 한번 보자. I gave you 30,114 last weekend, right? 내가 지난 주말에 청바지 사라고 3만원 줬었지? Yeah. I went shopping with my friend. 친구들하고 쇼핑 갔었잖아요. 아. 비싸봤자지 뭐. 자, but 대학생들은 다 커피숍에서 공부 많이 해요. 학교 다닐 때는 커피 두 잔 해봤자 뭐 만 원도 안 되는데. Instead of jean, 청바지 대신에 근데 you came back. 네가 돌아왔었잖니. 뭘 가지고 왔냐면 with a cap and headphone. 모자 하나 사고 헤드폰 사가지고 돌아왔잖아. 너 계획 없이 그렇게 막 하면 되겠니? 그러니까, well, 아따, 엄마요. I couldn't find any jean I like. 내가 좋아했던 청바지를 못 찾았어요. 그게 없더라고요. I just bought some other things I needed.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다른 거 산 거예요. I needed. 이때가 얘는 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You already have a lot of caps and headphones. 야, 근데 너는 이미 많은 모자도 되게 많고 헤드폰도 많이 있잖아. Did you really need another cap or another pair of headphones? 네가 진짜로 모자, 다른 모자가 필요하고 다른 헤드폰이 진짜 필요했던 거야? 어, 아니면 Did you just want to have them? 그냥 그게 그냥 갖고 싶었던 거냐? 그러니까 필요했던 거냐, 원했던 거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need이냐, want냐. People often buy things. 사람들은 종종 사곤 하지. 뭐 그들이 진짜로 필요하지 않는 것.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Don't really need. 이때 need나 want를 제자리에 정확하게 상황에 맞게 쓸 줄 알아야 되겠죠. 물론 본문을 외우면 이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빈칸을 꼬박꼬박 써줬다는 것은 숭이중학교는 어떤 경우도 나온 적이 있냐면 이렇게 문장을 적어줘 놓고요. 생략된 부분에 관계대명사를 채워서 문장을 다시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쉽죠? 주어동사가 나왔잖아요. 이게 전부 다 주어동사.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고 앞에는 전부 다 이렇게 명사가 나와요. 명사가 나오고 딱 꾸며주는 그 자리에가 항상 관계대명사. 사람이면 뭐 whom이고 사물이면 which이고요. that는 다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돼요. 종종 정말 what은 안 되죠. what은 안 되죠. what은 선행사가 없어야지 what을 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이나 사물이 없을 때. That's not very wise. 그건 현명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Your mom is right, son. 아들아, 엄마 말이 맞단다. You shouldn't have bought. 드디어 이제 배웠던 게 나왔네. 50분. You shouldn't have bought them. 너는 그것을 사지 말았어야 했다.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버렸다는 말이죠. Separating your need and want. 자, 이게 separating 동명사가 주어죠. 그래서 너 네가 필요한 것들과 네가 원하는 것들을 구분하는 거. Separating 구분하는 게 will help you 도움이 될 거야. 네가 뭐 하는데 you spend. 이때 spend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여기 나와 있죠. Spend money more wisely. 보다 더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거야. But I don't know what my need is and wants are. 자, 의주동. 이 같은 것도 의주동이죠. 의문사, 주어, 동사. 그래서 의주동. 꼼꼼하게 외워야 되겠죠? 나는 내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I really need a cap and headphone at time.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만 해도 진짜로 모자하고 헤드폰이 필요했었거든요. But now,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내 생각에는 대원 아마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원했던 것 같아요. 이런 단어들도 상반된 자리에다 동사 형태로, 여기서는 과거형, 여기서는 원체 형태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I should have thought more carefully. 맞아요.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됐는데 못 그래서 유감이에요. That's why. 그래 맞아. Why don't you make a list of items? 물건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는 건 어떨까? 여기도 이제 명사가 나오고 주어동사가 또 나오니까 You are going to buy. 네가 사려고 하는 물건의 목록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 Then 그 다음에 mark each item. 그 각각의 물건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야. As needed or want. 이게 a need,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것인지 표시를 한번 해보는 거지. Alright, Dad. 좋아요, 아빠. I will try your idea. 아빠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Good. 좋아. Remember. 하지만 이걸 기억하거라. You have to pay for your own want. With your
with your allowance. 하지만 네가 돈을 꼭 내야만 해. 네 자신의 원하는 것은 your own want.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은 with your allowance. 네 돈으로, 네 용돈으로 지불해야만 해. So, 그러니 consider your list very carefully. 네가 적은 목록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 보거라. 그리고 엄마가 tell us how you are going to spend your money.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줘. 어떻게 네가 너의 용돈을 사용할 예정인지, be going to 돈을 살려고 하는지 알려줘. 그다음에 여기도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된 거죠. 밑에는 직접 문문. 너의 돈을 어떻게 쓸 거니? How are you going to spend your money?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주어 동사, 의문사, how, 주어 you are, 그다음에 are going to 이렇게 되는 거죠. Then we will consider giving you more.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우리는 너에게 더 많은 용돈을 주는 걸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볼게. Really? Okay. 정말요? 좋아요. I'll make a spending plan and show it to you first. 목록을 먼저 계획표를 세우고, then show it. 그것을요, 엄마 아빠한테 보여드릴게요. 이런 말이죠. 여기에 옆에 보니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나와 있죠. Enjoy, start, finish, mind, keep, look forward. 거기에다가 이제 뭐, avoid, practice, consider. 연기하다 삼총사. 학교쌤 이렇게 적어줬어요. 고등학교까지. 이제 하나, 이 정도면 거의 다 웬만한 건다 나온 것 같아요. 다 나왔어, 이 정도면. 잘 적어주셨네요.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하시는구만. 여기 적어진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고등부에서. 이게 굉장히 많아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정리해서 적어주는 거거든요. 선생님마다 정리해주는 단어들이 다 달라요. 나도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Enjoy, start, finish, mind, keep, look forward는 기본으로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다른 단어들을 막 섰거든요. 그게 최근 5년 내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들로 채워준단 말이에요. 이 단어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는 단어들이에요. 선생님이 공부를 하면서 만든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정민 wants to spend his allowance wisely.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고자 한다. He need to make a spending plan. 그래서 소비 계획을 세우고 하자 하는데, He will make a list of items he is going to buy. 그가 사려고 하는 물건들의 목록을 만들 거야. 그리고 separate the item into needed and, 그리고 그것을 나눌 거다. 이런 말이죠. Separate A into B. A와 B로, needs와 wants로 나눌 것이다. 이런 문장은 암기를 했던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응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물건의 아이템, 그가 살려고 하는 물건의 아이템을 목록을 만들고, 그리고 만들고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병렬 구조로 separate item into, separate A into B 하면 A를 B로 나누다라는 뜻인데요. 그 품목들을 want와 need로 나눌 것이다. 이런 표현이니까 이런 문장은 좀 공부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what form? 단어 race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가 아니더라도. Raise 는 raise your arm 하면은 팔을 들어 올리시오 란 말이고요. 여기서는 들어 올리다 라고 하는 동사로 올리다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명사로 뭇뭇을 들어 올리는 것, 인상, 의미가 다른 거, 품사가 다르니까 용법이 다른 거예요. 명사니까 어가 붙었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맛을 보다 라고 하는 동사와 I like the taste 하면 때는 취향 이란 뜻이에요. Return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로 귀환하다, safety 귀한 명사 같은 것도 이제 품사가 조금씩 다른 게 있고요. 뭐 guess도 마찬가지, need도 마찬가지. 이거 문장을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간접 의문문 의주동. 자, let me know 알려줘. Where the item 의문사 주어 동사. What time it is 아까 내가 말했던 거다. Do you know what time it is? 그다음, tell me when the bank closed. The bank 3인칭 단수가 close, s가 붙었죠. 이걸 직접 의문문으로 뱅크가 어디에 있는지, 이때 when이 아니고 where로 해야 되겠다, 그치? 이게 where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언제 문을 닫는지니까 when이 맞다. 그 뱅크가 언제 문을 닫는지 말해줄래? 내가 틀려서 막 찍는 거야? When does 주어 동사의 원형, when does the bank close?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ow long I should wait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지 이게 이때는 how long이 의문사 주어 동사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자 여기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암기 수준이죠. 서술을 평가할 때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꼭 표시해 놓고요. 나중에 복습할 때 반복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은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요. 특히 서술형으로 이 예문들이 재활용이 되니까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문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여기에서 서술형 평가가 5점짜리 막 나온 적도 있고 여기서는 교과서 본문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는. 이 정도 한번 봐 놓으시고요.